73년 수원생, 청주대에서 철학을, 서울예대에서 문해창작을 배운 작가는 99년에 데뷔를 했고요. 베개를 베다 가운데서 날씨 이야기입니다. 26에서 27이 되는 동안 언니는 슬리퍼만 신는 남자와 연애를 했다. 연애에 실패한 뒤 언니는 장마철에도 종일 빨래만 했다. 망할 자식, 늙어 대머리나 돼버려라. 언니는 빨래를 하면서 중얼거렸다. 둘이 어떻게 만나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해 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어떻게 해서 슬리퍼만 신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종종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 구두 수선공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남자는 구두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출산 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두솔과 모양이 다른 구두굽들이 남자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슬리퍼를 신고 의자에 앉아서 구두가 수선되기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어린 남자는 난센스 퀴즈를 내곤 했다. 그건 초등학교에 다니는 셋째 형이 매일 저녁마다 동생에게 내던 문제였다. 손님들은 웃었고 가끔 남자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주곤 했다. 웃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그때 남자는 생각했다. 우는 사람들의 얼굴은 비슷하지만 웃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제각각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남자가 우리 언니를 사랑한 건 아마도 웃는 얼굴이 예뻐서일 거라고. 남자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 난센스 퀴즈를 내곤 했다. 언니가 하나도 안 웃겨요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군대에 간 남자는 부대에서 가장 군화를 잘 닦는 이병이 되었다. 남자가 상병이 되었을 때 행군 훈련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외를 실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아버지의 구두방을 덮쳤다. 구두를 닦던 남자의 아버지는 즉사를 했고 아들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두를 닦던 손님은 중태에 빠졌다.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한 남자는 더 이상 군화를 닦지 않았다. 선임병에게 맞을 때마다 남자는 어떻게 죽는지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두를 닦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울며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언니는 자기도 모르게 남자의 손을 잡았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은 손이었다고 언니는 말했다. 암튼 제대를 하고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을 때였다고 한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보던 남자는 구두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발가락이 아파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제삿날, 장을 보던 남자는 신고 있던 운동화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운동화 끝이 발등을 조이는 것 같았다. 설과 추석, 아버지의 기일,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신발은 점점 조여들었고 마침내 남자는 슬리퍼 말고는 아무것도 신을 수 없게 되었다. 전 아버지의 구두방을 물려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야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자는 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지만 당신에게만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빨래를 하는 동안 언니의 귀에 맴돌고 또 맴돌았다. 하도 빨래를 해서 손에 습진이 생겼고 우리들은 언니가 빨랫감을 찾지 못하도록 벗어둔 옷들을 감추어야 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언니를 향해 물 한 양동이를 퍼부었다. 이년아, 정신 차려! 언니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날 밤부터 알아누웠다. 독감에 걸린 딸을 위해 어머니는 백숙을 끓였다. 언니는 고기를 한 점도 먹지 못했고 국물만 겨우 넘겼다. 닭다리는 모두 남동생이 먹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백숙을 끓였다. 인삼을 넣고 끓이고 황기를 넣고 끓이고 도라지를 넣고 끓였다. 잘 됐어. 잘 됐어. 어머니는 백숙이 끓고 있는 냄비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차라리 감기가 더 낫지. 열이 나는 몸에 열이 나는 음식을 먹은 언니는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 보일러를 틀었다. 예, 난 그때 평생 흘릴 땀은 다 흘렸나 봐. 언니는 종종 내게 말했다. 독감을 앓고 나니 몸에 수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눈물은 메말랐고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언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다. 어머니의 병 간호를 했고 적금을 부어 우리들의 결혼 자금을 모았고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았다. 새벽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왜?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물었다. 캐나다에 사는 남동생 부부에게 아들을 보낸 뒤로 새벽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제 외숙모의 차를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낸 게 지난달의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남동생 부부는 크게 싸움을 했고 내가 전화를 해서 올케에게 세 번이나 사과를 했고 아들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절대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리고 차 수리비 대신 개 두 마리를 목욕시키고 짝순날 저녁마다 설거지를 하고 사촌 여동생의 한글 공부를 봐주어야 했다. 별일 없어. 그냥 했어. 남동생이 수화기 저편에서 말했다. 너 술 마셨어? 남동생은 아니라고 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남동생은 술을 끊었다. 끊은 건 술만이 아니었다. 친구도 끊고 농담도 끊고 말끝마다 취임새처럼 붙이던 제기랄이란 단어도 끊었다. 작은 누나, 작은 누나. 남동생이 두 번 나를 불렀다. 큰 누나한테 좀 가봐. 새벽마다 전화를 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만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그 집에 남은 뒤로 언니는 우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종종 전화를 걸어 소소한 사건들을 잘도 전해주던 언니였는데 엄마가 냉이를 드시고 싶다길래 사다 무쳐드렸더니 밥을 반 공기나 드셨다는 이야기들. 남동생이 이민을 가기 전에는 명절마다 만나곤 했는데 그것마저 끊어진 지 몇 년이 되었다. 시댁이 멀다는 게 핑계였지만 실은 남편이 언니를 만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추석 연휴에 셋이 화투를 치다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언니와 내 남편은 말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그저 계절이 바뀌면 안부 전화를 하는 게 다였다. 추워졌어, 날씨 조심해. 날이 더워졌다고 얇은 옷 입지 마. 아직 바람 끝은 쌀쌀해. 덥지? 음식 잘 챙겨 먹고. 이런 안부들. 동생이 전화를 끊고 캐나다는 지금 몇 시인지를 헤아려 보았다. 12시 15분. 점심시간이네. 나는 아들에게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도대체 휴대폰은 왜 안 만드는 거야? 나는 통화 연결음을 들으면서 중얼거렸다.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해먹고 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언니는 봉숭아 물을 드릴 생각이라 약국에 가서 백반을 사왔다고 했다. 예, 백반이 명반이더라. 넌 알았니? 언니는 말했다. 언니의 목소리는 약간 들떠 있었다. 뭐 좋은 일 있어? 내가 물었다. 밖에 나갔다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선풍기 모양이더라. 참, 올여름 난 한 번도 선풍기를 안 틀었다. 이렇게 더운데 말이야. 그러고 언니는 깔깔깔 하고 웃었다. 나는 한번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오지 말라고 말했다. 이 집 여자가 날 괴롭히려고 하루 종일 마늘을 빻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더 작은 목소리로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언니와 통화를 하고 난 뒤부터 나는 잠을 자면 늘 똑같은 꿈을 꾸었다. 시장 한가운데 서서 언니는 춤을 추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렀지만 언니는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설 사람이 아니었다. 언니의 춤은 마치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았다. 언니, 난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없어. 꿈속에서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꿈속에서는 달리기를 해도 숨이 차지 않는 걸까? 언니는 아무리 춤을 추어도 힘들어하지 않았다. 꿈에서 깨고 나면 허벅지가 가려워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내가 아기였을 때 언니가 국그릇을 엎어서 생긴 흉터였다. 그것 때문에 언니는 나와 같이 목욕탕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 아프지 않다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언니는 흉터에 비누칠을 하는 걸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잠에서 깨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 보면 언니가 깔깔깔거리며 웃던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언니는 그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다. 빙그레,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언니였다.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었고
보름달이 다시 초승달이 되었다. 그 사이 자동차 키를 세 번이나 잃어버렸다. 두 번은 찾았고 마지막 한 번은 찾지 못해서 새로 키를 만들었다. 컵을 뒤집어 놓은 채 뜨거운 물을 부어 발등을 댈 뻔했고 화장실 변기에 치약을 넣고 물을 내려 변기가 막힐 뻔했다. 길 가다 자전거와 부딪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내키는 대로 장을 봐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남편은 늘 늦었고 나는 밥을 물에 말아 김치랑 먹었다. 대부분 음식들은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렸고 나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곤 다시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웠다. 네 번째로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날, 나는 자동차 바퀴를 걷어차며 밥풀이를 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실패한 기분이 들었다. 실패를 한 적이 없어서 실패한 기분이 들었다. 언니한테 가봐야겠어. 그제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초인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동그랗게 비어 있었다. 마치 일부러 떼어낸 것처럼. 503호. 어머니가 처음으로 가져본 당신 명의의 집이었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온 후 어머니는 5와 3, 이 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했다.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음력 3월 5일이라고 했고 결혼기념일이 5월 30일이라고 했고 자신의 키가 153cm라고 했다.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괜히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휴대폰 좀 만들면 어때서? 언니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긴 그 고집 덕분에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어머니도 15년이나 사셨지. 기적처럼. 3남매 중에서 어머니의 고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도 언니였다. 어쩌다 먼 친척의 결혼식이라도 가면 집안 어르신들 중 누군가는 꼭 우리들을 붙잡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돌 천지인 땅을 한 달 만에 밭으로 만들었다느니 군청을 찾아가 마을 입구까지 버스가 들어오도록 단판을 지었다느니 멧돼지가 내려오자 몽둥이를 들고 밤새 밭을 지켰다느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고향에는 어머니가 남긴 일화가 많았다. 그런 어머니였지만 쓰러진 뒤로는 사춘기 소녀처럼 변했다. 꽃만 보아도 아름답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동생은 그게 무섭다고 했다. 병든 어머니와 노처녀가 된 큰누나와 전세도 나가지 않는 낡은 아파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집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돌리자고 한 것도 남동생이었다. 넌 장남이잖니. 언니는 남동생에게 말했다. 누나, 난 막내잖아. 남동생이 말했다. 나는 복도 난간에 기대서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이 가족들 몰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던
놀이터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주인 없이 미끄럼틀 주변을 돌고 있었다. 훌라후프를 들고 놀이터에 온 아이들이 놀라 도망을 갔다. 훌라후프를 버려둔 채. 나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도망가는 바람에 병원비도 고스란히 내가 내야 했다. 놀이터에 가보니 개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훌라후프를 돌려보았다. 몇 바퀴 돌리지 못했다. 줄넘기, 훌라후프.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발명했을까? 돌리다 멈추고 다시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나는 계속 훌라후프를 돌렸다. 그러다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노란색 유치원복을 입은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너도 할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살이야? 훌라후프를 건네주며 내가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는 훌라후프를 받았다. 아이는 훌라후프를 잘했다. 너 잘하는구나. 내가 칭찬을 하자 아이가 한 시간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아까와는 다르게 자신감이 찬 표정이었다. 대단하다! 나는 박수를 쳐주었다. 뭘 이걸 가지고 그러세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다. 아이는 계속 훌라후프를 돌렸다. 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마침내 나를 알아본 언니가 뛰어왔다. 언제 왔어? 조금 아까. 밥은? 먹어야지. 덥지? 괜찮아. 혼자 왔어? 응. 언니와 나는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계단 하나에 질문 한 번씩. 언니는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다. 20개가 넘어 보이는 열쇠들 사이에서 언니는 능숙하게 현관 열쇠들을 찾아냈다. 나는 언니가 4개의 현관 자물쇠를 차례대로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처음 이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현관 열쇠는 2개였다. 그나마 하나는 고장이 나서 하나만 잠그고 다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언니는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이라며 문도 안 잠그고 다녔다. 한 번은 저녁밥을 짓다 말고 두부를 사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옆집 아이가 집을 뒤지고 있었다고 했다. 가져갈 게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니? 현관문을 열고 밖에 서서 언니는 아이에게 말했다.
놀라 언니를 밀치고 도망가는 아이의 뒤통수에 대고 언니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다. 안 이름아! 그러니 가출은 하지 마! 명절날 식구가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언니는 꼭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아이가 언니에게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그때마다 나는 기껏해야 과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화장품보다 더 좋은 선물을 사오라는 뜻은 아닐까. 내가 이러고 살겠냐고 말한 건 무슨 뜻이었을까? 언니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는 새벽이면 누군가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긴다고 말했다.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누나, 그럴 땐 경비를 불러야지. 언니는 너 바보구나 하고 대답했다. 경비가 올 때면 도망가고 없겠지. 너라면 거기 그대로 있겠니? 참, 거기도 덥니? 여긴 오늘 33도였어. 그러고 언니는 남동생의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남동생은 너 바보구나 하는 말을 매일 새벽마다 들어야만 했다. 한국의 날씨도 매일 전해 들었다. 현관에는 신발이 한 켤레도 없었다. 거기에 나와 언니의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놓였다. 거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이 초등학생 때 만들어준 부채까지 그대로 있었다. 아들은 부채에 사람들이 수박을 먹는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 손가락이 세 개씩밖에 없었는데 언니는 그래도 손가락마다 손톱을 그려넣었다며 아들을 칭찬했다. 언니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다. 그러고는 냉장고를 열어 한참 동안이나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길 건너 공사 중인 아파트를 보았다. 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제 맞은편에서 여기가 환히 들여다보일 것이다. 커튼을 새로 달아야겠어. 이 소파도 20년은 좋게 넘었지. 곧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는데 저 텔레비전은 어쩌지? 시계는 2시 50분에 멈춰져 있었다. 고장난 건지 건전지가 없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언니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 단잠을 잤다. 전화하고 오지. 반찬이 없네. 나는 상을 보았다. 언니 말대로 반찬이 없었다. 감자볶음, 김, 김치찌개가 전부였다. 밥하기 지겨울 때도 됐지. 언니, 나도 그래. 나는 말했다. 흰 밥을 김에 싸서 그 위에 감자볶음을 올려 먹었다. 맛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물었다. 불구경 갔다 왔어. 정확히 말하면 불난집 구경이지만. 언니가 말했다. 누구네? 나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엄마 맛이 났다. 엄마는 김치찌개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아주 맛있지도 그렇다고 맛없지도 않은 중간 맛, 그 맛이었다. 어떤 남자가 아들의 복수를 위해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고. 거기 구경 갔다 왔어.
언니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다. 언니는 나보고 뉴스 좀 보고 살라고 구박을 했다. 왕따를 당하던 아들이 자살을 하자 아이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고 한다. 어젯밤 뉴스에 나왔어.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새 집을 더 불질러야 하는데 벌써 잡혀서 원통하다고. 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내가 대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 언니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언니가 남긴 밥을 마저 먹었다. 예, 살쪄. 언니가 내 손등을 살짝 쳤다. 언니는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불이 난 집을 보러 갔다. 뉴스 화면에 언뜻 비친 옆집의 간판을 보고서 위치를 알아냈다고 했다.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1층까지 불이 번졌는지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언니는 불이 난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은 성한 가구 하나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지만 아이의 방은 문짝만 반쯤 닫아 말았다. 중학생 아이의 방 벽에는 축구선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책상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에는 하면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느낌표가 두 개더라. 두 개. 언니가 가방을 뒤지더니 반으로 접힌 포스트잇을 꺼냈다. 하면 된다. 니은 받침을 이응처럼 써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었다. 나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보았다. 왕따를 주도한 아이의 방에 붙어있는 것 치고는 좀 이상했다. 꼭 기집애가 쓴 글씨 같지? 언니가 깔깔깔거리며 웃었다. 한 시간이나 훌라후프를 할 줄 안다고 자랑을 하던 여자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언니의 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린 시절의 모습과 닮았다. 예뻤던 언니. 생일이면 선물 대신 근사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할 줄 알던 언니. 나는 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얼굴도 아버지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불난 집 구경은 왜 갔던 걸까? 언니에게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언니, 나 자고 갈까? 언니가 포스트잇을 내 손등에 붙였다. 네 맘대로.